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원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년 꽃길 사업으로 1년생으로 벌어지는 꽃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년 세워지는 꽃길 조성, 식목 행사로 나무 심기, 벽화 그리기 등이 예산이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1년생이나 다년생인지를 구분하여 전국 지자체도 해마다 꽃을 심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왜 적꽃을 심는지 모를 정도로 의미가 맞지 않는 장소에 널려져 있는 펜지나 경관 대비 조화롭지 못한 꽃들이 해마다 심어지고 시들면 쉽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은 각 읍면동마다 6천에서 한 8천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시민들은 길가에 심어져 있는 펜지나 백일옥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천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하여 구획별로 권역을 정하여 전체 시의 이미지 개선과 연계하고 포인트를 주어 건물과 칼라와 벽화 예산과도 또한 마을의 포인트를 강조한 미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이천시의 이미지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면 꽃마을이나 거리 조성시에는 계절별로 군락지를 형성이 되고 시민들은 꽃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하여 감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호법의 코스모스 군락지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감탄하였던 것이 예로 되겠습니다. 우리가 꽃의 생산지로 유명한 네덜란드는 튤립으로 인한 축제, 생산, 수출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아름다움을 다양한 색깔로 조화롭게 연출하는 것 또한 세계적입니다. 담양의 중록원 대나무 군락지,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제주도는 사계절마다 꽃축제를 행사하기 위해 한 가지씩 군락지를 만들어 축제를 계절별로 진행하고 있어 관광 상품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초라한 꽃도 군락지를 만들면 아름다운 꽃으로 변모하며 다양한 구성으로 볼거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모여 있을 때의 아름다움은 길이길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또한 연출될 것입니다. 여기서 쪼개놓은 예산은 적어 보이지만 뭉치면 아주 완벽한 예산으로 시의 이미지 개선 사업과도 통일성, 군락지의 미 더하기 위한 시 전체가 또한 여러 가지 사업들과 연계해서 이 꽃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형성하면 각 읍면동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아름다움을 형성하기 위한 것들을 조경 전문가나 화훼 전문가들이 함께 조언을 구하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버려지는 1회 예산으로 없어지는 것보다 매년 계획되는 시의 이미지와 꽃의 군락지 경관과 조화로움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거리, 녹지와 어우러지는 꽃나무를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공동체 사업, 축산업, 이미지 개선과도 연계되는 큰 정원을 만들어 가듯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조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천시가 바라는 목표와 예산 반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단계별로 꽃길 조성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 추진 담당자가 깊은 고민과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고 실행 후에는 목표를 정한 방안에 대해서 평가가 수반되어져서 실행 후에 다다르지 못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꽃길 조성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발전되어져야 할 방안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